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장관님. 네. 네. 기념일 반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념일 반응이요? 네, 네. 아, 그러니까 그 주기적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별 예. 트라우마가 발생을 한다. 뭐 그런 네,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하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 기념일마다 다시 메아리처럼 찾아오는 거죠. 우울감, 불안, 신체적 증상 등이.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서 다수 전문가들이 기념일 반응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12구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본 의원실에서 언론사와 협업해 진행한 참사 당시 윤석열 정부가 마련했던 이태원 참사 통합심리지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유족, 생존자, 경찰, 소방, 상인 등 총 13명에 대한 재난정신건강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3명이 고위험군이고요. 9명이 관심군. 정상군에 속한 분은 딱 한 명입니다. 결과에 따르면은 대다수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12구 이태원 참사에 따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의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빵원 됐어요. 총 예산의 규모가 크지도 않아요. 고작 1억 2천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근데 이조차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박해도 이거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잊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12구 이태원 참사 지우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 저는 부디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장관님, 재난은 네, 그 자체로 예측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전면 삭감 네, 예산을 정말로 못 주겠다면, 정말로 못 주겠다면 전면 삭감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널을 상시 운영을 해놔야 되거든요. 네. 위기 개입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딱 발생했을 때는 곧바로 전문가 풀을 구성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상담 전문가 풀을 유지를 해야 돼요. 최소한. 네. 부처가 섣불리 심층상담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네. 채널 유지를 위한 예산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가 일단 삭감한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네, 고위험군 심층상담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확대, 그다음에 권역트라우마센터 추가 개소가 있어가지고 고위험군 심층 상담은 단순히 이태원 참사 사고자뿐만 아니라 그밖에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걸 삭감한 건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검토해서 증액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처럼 이렇게 큰 일을 다른 데다 뭉뚱그려서 넣으면 안 됩니다. 대안 마련해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네.